예. 앉아서 편하게 기다리세요. 차라도 갖다 드릴까요? 아, 아니요. 괜찮아요. 그럼 전 매장을 비우면 안 돼서. 아, 아 참. 저기 아직 식사 전이죠? 자, 이거 도시락인데 저 다른 직원분 계시죠? 그분이랑 같이 드세요. 직원분들끼리 드시라고 넉넉하게 싸왔어요. 네, 그럼 감사히 먹겠습니다. 이언나 디자이너, 왜 매장에 나와 있어? 아, 그게 엄마가 알러지 때문에 병원 가셔서요. 그래. 근데 이건 뭐야? 아, 이거 대표님 손님이 저희 먹으라고 주셨어요. 손님? 손님 누구? 저도 처음 보는 분이어서. 대표님께서 미팅이 좀 늦어지신다고 대표실에 모시라고 해서 기다리고 계세요. 그래? 디자이너 사무실이라 그런가? 되게 좋네. 아휴, 우리 한이도 얼른 성공해서 이런 대표실에 앉아봐야 할 텐데. 저도 한이 양이랑 동갑인 딸이 있었는데 6살 때 아이를 잃어버렸거든요. 20년을 찾았는데 얼마 전에야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. 오래전에 하늘나라에 갔다고. 말도 안 돼. 우리 한이가